2006년 1월 19일 뉴 호라이즌스라고 이름 붙여진 우주선이 명왕성을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 의해 미 플로리다주 케이프 카네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되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호는 행성의 지위가 확탈된 외소행성 134340, 즉 명왕성을 인류 최초로 탐사하기 위한 우주선입니다. 뉴 호라이즌스호의 크기는 그랜드 피아노 한 대 정도만 하고 탐사선이 발사될 때의 탈출 속도가 초속 16.26km이었는데 이 속도는 지금까지 인간이 제작한 물체 중 뉴 호라이즌호 발사까지 가장 빠르게 지구를 탈출한 속도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속도는 지구를 출발하는 보통 우주 탐사선의 40%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 탐사선의 개발 비용으로는 7억 달러가 투입되었으며 록히드 마틴사의 아틀라스 V-551 로켓에 실려 발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왕성을 최초로 발견한 미국의 천문학자 클라이드 윌리엄 톰보의 유골도 우주선에 실렸습니다. 뉴 호라이즌스호는 명왕성과 그것의 위성을 탐사하는 첫 번째 무인 탐사선이며 명왕성을 통과한 후 카이퍼벨트에 위치한 소행성 울티마 툴레와 카이퍼벨트 안의 태양계 외곽 전체를 탐사할 계획입니다. 뉴 호라이즌스호는 발사 1년 후 목성 궤도를 지나면서부터는 목성의 중력을 이용하여 즉 스윙바이 기술로 시속 58,000km에서 시속 75,20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행성의 중력을 이용한 기술을 스윙바이라고 합니다. 우주선이 큰 행성 곁을 가까이 지나치게 될 때 행성의 중력에 빨려들어 그 행성과 함께 공전하게 됩니다. 이때 우주선의 속도는 매우 빨라지게 되고 적절한 고도를 유지하면서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우주선이 행성으로부터 미끄러지면서 행성의 고도 바깥으로 강하게 튕겨나가게 될 때 새로운 속도가 붙어서 강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선이 행성으로 빨려 들어가기 직전에 속도의 극대화를 위해 연료를 한 번 더 분사합니다. 그러면 우주선은 행성과 함께 잠시 공전하다가 그 행성으로부터 튕겨져 나올 때 행성 진입 전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행성을 탈출하게 되는데 그때 극대화된 속도를 확보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때 바로 다른 행성으로 갈 수 있는 새로운 추진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무빙워커 마지막 지점으로부터 빠져나올 때 걸음이 확 빨라지는 느낌을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롤러스케이트를 탈 때 A가 어느 한 지점에서 B를 잡아 앞으로 던질 준비를 합니다. B가 A쪽으로 전진하면서 A의 손을 잡으면 이때 A는 순식간에 B의 손을 잡음과 동시에 전진 방향으로 B를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B는 가속도가 붙어서 더 빠르게 앞으로 튕겨져 나갈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스윙바이 또는 슬링샷 혹은 그래비티 어시스트라고 합니다. 스윙바이는 행성을 이용해 필요에 따라 가속 또는 감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스윙바이 도중 탐사선이 행성의 중력으로 빨려 들어갈 때 행성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치밀하고 정확한 계산이 선행된다면 행성과의 충돌을 막을 수 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호는 2014년 7월 20일 명왕성으로부터 2.8 AU 지점에 도달하였고 2014년 8월 25일에는 해왕성의 궤도를 지났으며 2015년 3월 10일에는 명왕성으로부터 1 AU 떨어진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2015년 7월 14일 11시 49분 57초경 뉴 호라이즌스호는 초속 13.78km의 속도로 명왕성으로부터 12,500km 떨어진 거리에 도달했습니다. 이 지점은 태양으로부터 32.9 AU 거리에 해당되며 12시 03분 50초경에는 명왕성의 위성인 카로노로부터 28,858km 떨어진 거리까지 도달했습니다. 2015년 7월 15일에는 명왕성을 근접 통과하고 난 뒤 명왕성의 첫 번째 관측 자료가 지구로 전송되었습니다. 장장 48억km의 비행 끝에 알래스카보다 약간 큰 직경 2,306km의 외소 행성인 명왕성을 통과하였습니다. 탐사선은 명왕성으로부터 13,695km 이내까지 접근하여 명왕성 표면을 빠르게 돌며 2시간 동안 표면의 구성 성분, 온도, 기후 등을 탐사하며 사진 촬영하였습니다. 우주개발 역사상 명왕성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우주선인 뉴 호라이즌스호는 축구장 절반 크기인 지름 60m 물체까지 분간할 수 있는 고해상도 사진을 촬영하였고 명왕성의 대기 성분을 관측하였으며 명왕성 전체 지도를 작성할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뉴 호라이즌스호의 탐사로부터 확보한 수많은 명왕성 사진들은 명왕성이 다양한 지형과 활발한 지각운동 그리고 빙하운동 등을 보여주는 역동적이고 활발한 천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동안 명왕성은 태양계 변두리의 추운 얼음덩어리 외소 행성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매우 다이나믹한 천체임을 확인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까지 명왕성의 지름은 2300km 정도로 추정했으나 실제로 뉴 호라이즌소에 탑재되어 있는 망원 카메라 로리가 촬영한 이미지를 분석해 보았을 때 명왕성의 지름은 추정치보다 약 80km가 더 긴 2379km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명왕성의 한 지역에는 1억 년 전쯤에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높이 3300m의 얼음 산맥이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뉴 호라이즌소는 밝은색으로 보이는 하트 구조인 톰보 지역에 있는 스푸티니크 평원을 탐사하였는데 탐사선이 수행한 화학조성 분석 결과 평원은 불규칙한 모양의 조각들로 나뉘어 있고 그 사이에 좁고 얕은 골이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원에는 질소와 메탄 그리고 일산화탄소 등이 다른 지역보다 더 풍부하게 있고 문석 등이 부딪혀 생긴 크리에터가 전혀 없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 평원에서는 일산화탄소가 얼어붙은 얼음으로 덮인 지역도 발견되었으며 평균 섭씨 영하 230도의 매우 낮은 온도로 인해 질소가 얼음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야기된 질소 빙하의 흔적도 포착되었습니다. 또한 명왕성의 일부 지역에는 높이 2500m 이상의 얼음산들이 질비한 산맥의 존재가 확인되었고 명왕성의 대기는 질소가 표면으로부터 1600km 높이까지 분포하고 있음이 관측되었습니다. 명왕성은 1930년에 발견되었지만 빛이 태양을 떠나 명왕성에 도달하는 데만 무려 5시간 27분이나 걸리는 지구로부터 매우 먼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우리에게 알려진 게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뉴 호라이즌소가 탐사를 통해 명왕성의 신비를 벗겨주었는데 지형과 대기의 성분 그리고 명왕성의 위성 카론 등에 대한 생생하고 소중한 정보를 지구에 보내주었습니다. 뉴 호라이즌소는 우주개발 역사상 최초로 지구로부터 48에서 50 AU까지의 영역으로 정의된 카이퍼벨트를 방문하여 천체를 관측한 최초의 탐사선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카이퍼벨트는 해왕성궤도 바깥 항도면 부근 얼음과 암석덩어리의 천체들이 도넛 모양으로 밀집한 영역입니다. 해왕성궤도 바깥쪽에서 태양계 주위를 도는 작은 천체들의 집합체 지역인데 하우메아 그리고 마케마케가 이 벨트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카이퍼벨트의 바깥쪽 경계, 즉 지구로부터 48에서 50 AU 떨어진 지역보다 바깥쪽은 산란 분포대와 오르트 구름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카이퍼벨트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태양계 전체를 한눈에 봐야 합니다. 세레스가 있는 소행성대를 중심으로 안쪽으로 태양과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의 순서로 위치하고 소행성대를 중심으로 바깥쪽으로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그리고 명왕성이 위치하고 있으며 하우메아와 마케마케가 있는 카이퍼벨트가 다음으로 이어지고 이어서 에리스가 위치하고 있는 산란 분포대가 이어지며 그 다음으로 세드나가 있는 오르트 구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태양계의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 뉴 호라이즌스호는 초속 대략 16km의 속도로 날아가 소행성 울티마 툴레 다른 명칭으로 2014 MU69의 3500km까지 접근하여 소행성의 형태와 표면 온도 그리고 지형 등을 관측했습니다. 울티마 툴레처럼 먼 거리의 천체들은 극도의 저온 환경에 있기 때문에 46억 년 전 태양계 형성 초기의 상태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즉 태양계가 형성될 때의 물질들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을 것으로 과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뉴 호라이즌스호가 울티마 툴레에 근접 비행하는 이유가 바로 태양계 형성 초기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울티마 툴레는 라틴어로 미지의 세계라는 뜻이며 태양계 외곽에 있는 소행성으로 2014년에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울티마 툴레는 지구로부터 약 65km, 명왕성으로부터는 약 16km 떨어져 있으며 태양 주위를 295년에 한 바퀴씩 돌고 있고 우리는 아직까지 울티마 툴레의 형태를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간접적인 관측을 이용하여 분석해 보았을 때 울티마 툴레는 20-30km 전후 길이의 암석이나 얼음으로 이루어진 소행성이며 땅콩 또는 오뚜기를 닮은 불규칙한 형태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러한 소행성들은 45억 년 전 태양계 형성 시 미처 행성이 되지 못한 암석과 얼음 덩어리들이 서로 충돌을 거듭하며 10km 이상의 소행성이 만들어졌고 다시 이 소행성들은 서로 각각의 중력에 이끌려서 회전하고 충돌과 분리를 반복하면서 합쳐진 결과로 현재의 모습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뉴 호라이즌스호는 명왕성을 인류 역사상 첫 번째로 탐험한 데 이어 현재까지 가장 먼 천체를 탐사한 우주선이자
태양계가 탄생하면서 나온 잔해를 직접 살핀 최초의 우주선이 되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 호가 촬영한 고해상도 영상을 분석해보면 울티마 툴레는 지름이 각각 14km와 19km인 공 모양의 소행성 두 개가 붙어있는 마치 눈사람 형태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 호는 울티마 툴레의 표면 구성 성분과 지형, 그리고 형태 등을 분석할 수 있는 태양계 초기 환경 파악에 유용한 정보를 지구에 전송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 호는 적어도 2021년까지 카이퍼 벨트 탐사를 계속해 나가고 그 후 태양권 바깥을 탐사할 예정입니다. 목성 통과 시와 마찬가지로 소행성의 중력을 이용해 마치 용수철처럼 튕겨나가며 속도와 방향을 바꾸는 항법인 스윙바이 기술을 통해 태양계 밖으로 멀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뉴 호라이즌스 호는 2029년 태양계를 벗어날 예정이며 2038년 12월에는 지구로부터 100AU 지점에 있게 될 것입니다. 뉴 호라이즌스와 같이 시속 48,000km로 날아가는 탐사선은 우주 공간을 떠돌아다니는 잔해와 부딪히게 되면 우주선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 잔해가 단 1mm 정도의 작은 크기라 하더라도 우주선의 어느 부분도 그 충돌로부터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선의 진행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무선 안테나를 잔해 충돌 방어용으로 사용합니다. 미립자가 무선 통신 안테나에 충돌할 경우 안테나는 충격을 흡수하면서도 안테나의 기능에는 지장 없이 우주선 동체를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주 탐사는 계속될 것입니다.